저는 일단 그 해를 품은 달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품달에 대해서는 정말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해품달은 제가 다시 사극을 하게 돼서 저는 그 해품달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외적인 이미지,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시대에 따라서 의상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모르고 분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해를 품은 달 때에 그 분장의 방건을 쓰고 이렇게 상투를 들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이제 또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처음에 왕을 사랑한 달을 할 때는 당황했던 점이 상투를 안 들고 이게 방건 아니고 이마를 완전히 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잘 없으니까 되게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고 계속 저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익숙해져서 그 모습도 좀 제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고려시대 분장도 꽤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포스터에서 헌한 이마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마를 갖고 있죠, 유라 씨가. 관상이 갖고 와서 아마 좋은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유라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사극인데요. 캐릭터적인 부분은 이제 감독님과 또 작가님과 함께 상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특별히 따로 준비했다고 하면 액션? 무술? 무술 씬, 액션 씬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서 뭐 액션 스쿨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준비를 했었던 것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액션을 배우고 준비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대역 없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또 원과 린에게 사랑받는 산이 캐릭터이긴 하지만 드라마 내에서 원과 린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촬영 안 할 때에도 정말 시완 오빠랑 종현 오빠로서 저 유나에게 예뻐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원산리는 함께 삼총사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챙겨주고 많이 촬영할 때 힘이 되어줘서 제가 너무 고마웠었던 존재였습니다. 유나 씨께 조금만 더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네. 연기하실 때 두 분이랑 할 때 어떻게 달랐나요? 네? 상대 역을 연기하실 때 두 분의 스타일이 어떻게 달랐나요? 연기할 때 두 분의 네. 스타일이요? 네. 근데 정말 시원 오빠는 정말 원 같고 종현 오빠는 정말 린 같았어요. 이게 두 분 다 너무나도 이제 남자답고 자상하고 이런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카리스마 있고 남자답고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이제 시원 오빠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원처럼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진 남성미를 뽐내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었던 것 같고요. 또 종현 오빠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오빠가 오히려 더 카리스마 있고 좀 강한 이미지인 것 같았는데 정말 역할 내에서 린처럼 이제 자상한 면도 많고 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고 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답은 너도 산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희끼리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자상하게 유나 씨한테 잘 챙겨주고 되게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 기자분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